목포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유달산의 품속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마을 서산동. 이 좁은 골목과 골목 사이에 시와 그림이 걸리면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마주한 목포의 속깊은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호남선의 종착역 목포역. 조은민 아나운서가 소문난 목포 여행지 정복에 나섰습니다. 목포 여행의 출발점이죠. 제가 목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목표를 대표하는 장소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유달산, 갓바위, 목포대교 어디부터 가볼까요? 바다와 섬을 잇는 어선이 부지런히 오가는 항구도. 사철 빼어난 풍광을 뽐내는 유달산도 아름답지만 오늘 찾을 곳은 백고동 소리와 그물 꿰돈 소리가 끊이지 않던 목포의 대표적인 어촌 마을 서산동인데요. 나뭇잎보다 떠나니가 더 많아 한적하기 그지없던 이곳이 최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 이른바 시화 골목길을 만든 건데요. 골목에 자리한 시화와 벽화 작품 모두 온금동, 서산동을 소재로 해 주민들에겐 추억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목포의 시간과 역사를 느끼는 장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삭막했던 골목에 예술의 향기를 불어넣은 거죠. 마을마다 골목이 굉장히 많은데 네. 특별히 이 서산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서산동은 저 위에서 바라도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목포의 이제 산창이 보이고 또 항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배들이 잔잔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그 외지인들이 왔을 때도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이 지역이 또한 이제 가장 그 서민들이 활동하는 지역으로서 골목길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이렇게 미로 같은 골목인데 이런 지역들을 인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도입해서 이 골목을 좀 더 문화적으로 융성시킬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고된 뱃일을 마치고 비탈진 골목을 오르던 바다 사람들. 그 삶의 애환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이야기들이 한 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목포스러운 공간에 목포의 정서로 녹여낸 작품들.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하나의 특색이 있다면 예,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던 문학작품, 시라든가 또 수필 형식의 글, 예, 이런 글들을 직접 백화로 제작을 해서 이번에는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민 참여형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시켰었습니다. 그 어떤 문학작품보다 정감 있고 마음에 와닿는 시와 그림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이겠죠. 또 시와 마을에 왔으니까 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순구미 글 박관서 그림 김충호. 아야 거만치 허천나게 처먹어 불었으면 인자 그냥 가불어라잉. 연병을 바다에 빠져본 사람들만 징어제 시퍼렇게 멍든 하늘만 미쳐본단갱. 직접 읽다 보니까 정감도 가고 굉장히 토속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을에 와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시들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 역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한 삶이 있는 곳. 마을이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풍경은 지역 예술인들에게도 색다른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네, 제가 이 시화에 그림을 직접 그리신 작가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그림인가요? 이곳 전경을 제가 생각한 이미지대로 지금 표출을 해본 건데요. 유달산을 뒤로 하고 전면에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는 그리고 고아도라는 또 아름다운 섬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이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곳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마음은 작품으로 남겨졌습니다. 골목 어귀에 앉아 몇 시간이고 시를 읽고 또 읽어도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 같은 바다 풍경에 넋을 놓고 있어도 나무랄 사람 하나 없는데요. 화려하지 않아서 더욱 아름다운 마을 서산동.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 사이를 타박타박 걷기만 해도 잠시 잊고 있었던 삶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부산에 감천 문화마을이 있고 통영에 동피랑 마을이 있다면 목포엔 이곳 온금동과 서산동이 있습니다. 조금은 촌스럽고 투박하지만 그만큼 때묻지 않고 예전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서산동 골목.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골목은 단순히 오가는 거리가 아닌 수많은 이야기와 사연이 깃든 특별한 장소인데요. 목포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이곳에 예술의 숨결까지 더해지니 이제 주민들에게 골목은 더욱 깊은 의미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서산동 시와 골목에 어떻게 보면 주인분이시잖아요. 예, 예. 네. 이 골목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여기 이 골목은 지금 현재 나이 잡으신 분들이 많이 사신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화 혜택을 많이 못 누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서와 골목을 해놓으니까 이웃분도 많이 오시고 또 노원장들 나와서 구경도 하시고 참 그런 것이 우리 피부에 현재 와 닿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이 스며들어 있는 골목 자체가 하나의 작품인 서산동. 이곳에 불어온 예술의 바람이 목포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런 작은 이렇게 동네에 이런 시화전이 걸렸다 이 자체만으로도 좀 자부심이 생기고요. 또 이걸로 인하여 이 동네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좋은 볼거리도 되고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목포다운 품격을 만끽할 수 있는 곳. 해안가에 옹기종기 모여 희난고난 살아왔던 항구 주민들의 터전 달동네 서산동. 이곳이 끌리는 이유는 자연 풍광도 한몫하지만요. 무엇보다 목포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골목길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혼자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닐어도 좋습니다. 문화와 예술,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서산동 시화 골목길. 걱정과 고민은 내려놓고 차분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